네, 안녕하세요. 지투자 전문 채널 EM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0포인트 하락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6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도 네, 다우는 좀 하락을 했고 200포인트 정도, 230포인트, 나스닥은 53포인트 네, 상승 마감을 했네요. 네, 차트를 좀 보면은 먼저 미국 다우 지수를 좀 보면은 다우 산업 지수가 네, 전고점을 돌파하고 박하기는 좀 힘들다고 했는데 어제 좀 하락폭을 좀 키우다가 그래도 네, 막판에 좀 들어주면서 200포인트대에서 네, 마감을 했네요. 5일선은 뭐 약간 이탈하고 네,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은 좀 올랐네요. 나스닥 지수는 어제 그래도 최고점, 네, 사상 최고가는 아니고 네, 최근 최고가를 경신하고 상승 추세를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도 보면은 차트를 잠깐 보면 네, 코스피 지수는 네, 어제에 이어서 4일 연속 음봉을 보였죠. 네, 오늘 좀 들어줬으면 보기가 좋았는데 오늘 들어주지를 못해가지고 좀 모양새는 좋지가 않네요. 이렇게 되면은 좀 확률이 좀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이제 빠지면 2,520포인트 정도까지 네, 보면 될 것 같네요. 지금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빠지면 하락이 아니라 조정으로 보는 거죠. 조정으로 봐야 되고, 하락으로 보려면은, 네, 121평선 했죠. 이걸 이탈을 해야 돼요. 이걸 이탈하면 이제 조정이 아닌 하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빠지더라도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제, 네, 오늘 좀, 약간 네 올랐어요. 좀 장중에 좀 빠졌다가 네, 결국엔 10자 마감했는데 5포인트 정도 네, 상승 마감했네요. 어제 음봉이 좀 컸죠. 네, 앞전에서는 계속 음봉으로 하락을 연속했는데 오늘은 코스닥 지수는 네 약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내일 뭐 지켜봐야 되고 일단 모양새로 볼 때는 코스피 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하락으로 네, 갈 가능성이 네,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ELW는 오늘 해치가 들어갔는데 아침에 이제 130원에 네, 주문을 들어갔는데 잡히질 않았어요. 바로 주문 넣었으면 잡혔는데 조금 늦게 넣어가지고 130원까지 왔다가 여기서 네, 체결이 안 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단타는 성공을 못했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네, 오늘 좀 크게 먹었는데 성공을 못했고 헤지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지수가 오늘까지도 하락을 보이면 헤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좌가 2천만 정도 되면은 100만 원 헤지 들어갔고 5천 정도 되면 200만 원. 그리고 1억에서 1억 5천이면은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헤지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 무관 종목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한 번만 저 같은 경우도 그거를 2만 주 사놨는데 상한가 치면은 네. 반주만 사놔도 네,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헤지 들어간 거는 네, 복구가 금방 되는 거죠. 일단 지수가 먼저 하락으로 접어들면 여러분들이 현금 보유는 50%는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데 지수가 하락 신호를 보이면 일단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50%는 뭐 현금 보유하는 게 좋아요. 계좌를 제가 청소를 좀 하라고 했죠. 그래서 좀 미리 네, 음봉을 계속 출원하기 때문에 청소를 어제 그저께부터 한 겁니다. 뭐 헤지 들어가 하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사실 뭐 내일부터 좀 팍팍 빠졌으면 좋겠어요. 지수가 헤지 들어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차라리 이렇게 확 빠져버리면은 네 거기서 먹고 또 주식도 현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준권 싸게 또 네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락을 진짜 큰 하락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돈잔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가 빠져도 좋고 올라도 좋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추세가 상승 추세고 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로 완전히 바뀐다. 그때는 이제 헤지 비중을 높이는 거죠. 쉽게 2천만 원 정도 되면은 200만 원 정도. 네, 한 최소 10%에서 많게는 20%까지도 가능합니다. 한 400까지도. 그런 식으로 이제 비중을 높이고 1억 정도 되면은 이제 한 1천만 원까지도 네, 가능하죠. 지금은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일 또 양봉 나와가지고 상승 추세 이어가면은 그냥 거의 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헤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지수에 맞게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종목을 좀 보면 성두 ENG 올라가네요. 오늘 같은 장에도 성두 ENG
성도인지가 빠지면, 제가 얘기했죠. 4,000원 할 때, 성도인지가 빠지면 지수가, 네, 하락으로 가야 된다. 하락 추세로 가야 된다고 했죠. 네. 하락으로 지금 이틀 빠졌는데도 올라가잖아요. 네, 이렇게, 성도인지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네, 지수는 하락 추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4,100원에 매수 하락했으니까, 오늘, 4,400원까지 갔죠. 네, 절반 매도해도 되고, 이런 거 몰락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해도 급등 나오면 또 5,000원까지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네, 저가 있을 때 매수하면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동양에스텍이 오늘 급등이 나왔죠. 동양에스텍은 뭐 예전에 크게 한번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제가 2,100원 때, 네, 200원 할 때, 네, 매수하라고 했죠. 리딩방에서도 한번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고, 이 종목은 멤버십에도, 네, 그 전에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뭐 급등이 나왔네요, 결국에는. 2,750원까지 올라갔네요, 장중에. 결국에는, 네, 계속 추가 매수했던 평균 나가가 2,100원 내에서 비싸봐야 200원이고, 오늘 20%, 네, 20%는,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동양에스텍. 예전에는 2,300원에 잡아가지고 거의 뭐 5,000원 넘게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상승 초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들어가면은 또 다시 또 2,200원 평가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건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됩니다. 주식은 항상 대응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종목과 대응이라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폭락장에 아주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상승장에서도 네,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대응을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폭락장에서 큰 실패를 하고 상승장에서도 큰 수익을 내질 못합니다. 네, 소프트 세너는 음봉이 나왔는데 네, 851원에 마감했네요. 네, 요거는 한 8원 깨지면은 네, 조금 더 사보고 100원 빠질 때마다 네, 100원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서 뭐 두 번 정도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실이 났어도 총 계산하면 수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고 또 빠지면 네,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보 같은 경우는 제가 5,000원 바닥, 네, 5,300원 여기까지 예상하고 네, 매수를 하라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예상하면은 여기서 네, 1,000만 원 잡고 싶다 그러면은 많이 잡아도 200만 원 이상 못 잡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를 네,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절을 안 하고도 네,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담 가는 금액을 했다면은 뭐 청소할 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할 때 저는 수익 났을 때 네, 매도를 했죠. 수익으로. 네, 조선해화도 오늘은 어제 좀 지수가 빠져가지고 음봉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했다가 오늘은 그래도 네, 약간 오르고 끝났네요. 9,330원. 네, 8,500원까지 조정을 보였다가 결국에는 9,330원에 마감을 했네요. 조선해화도 좀 올라가다가 지수가 좀 꺾이니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수가 빠지면 이제 올라가는 종목보다 이제 빠지는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수가 빠져서 종목은 잠깐 빠지는 건지 아니면은 지수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빠질 종목이라 빠지는 건지 네, 그런 걸 봐야 돼요. 네, 헬리스 EMC에 목매이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7,150원에 마감했네요. 네, 제가 6만 원대부터 건들면 큰일 난다. 있는 분들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상담 오는 분한테 얘기를 했고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지수가 빠지면 팍 빠져요. 네, 그리고 지수가 안 빠져도 올라가도 올라가는 차가 다 빠지고 올라가는 차가 다 빠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네, 20만 원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월봉으로 봐야 되네요. 네, 결국에는 30만 원 찍었다가 네, 6만 원대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대였었는데 현재 네, 거의 7천 원이니까 거의 뭐 10분의 1 투박 네, 났네요. 거기서만 또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현재로는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5천 원 현재로 볼 때는 근데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1년에 500억 이상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적정 주가가 1,000원씩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그럼 내년에 4,000원, 내후년에는 3,000원이 되는 거죠. 갑자기 뭐 크게 뭐 흑자를 내지 않는 이상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흑자가 될 수가 없죠. 흑자 낼 수가. 네,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으랬다고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도 종목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종목을 보고. 그리고 종목이 빠졌을 때 뭐 내가 산 주식이 뭐 항상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빠질 수도 있죠. 네. 근데 주식이 빠지니까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안 빠지면 적금이다. 빠져야 주식인 거예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정상인 건데 네.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빠졌을 때 내 주식이 더 살 수 있는 종목인지를 봐야 돼요. 더 사면 안 된다. 더 사면 손실만 더 커진다. 내가 1,000만 원치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까먹어서 500 남았는데 또 1,000만 원치 사면은 1,500만 원이 되잖아요. 거기서 반도박 나면 또 750만 원 까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빠질 수 있는 종목에다가 목매고 계속 투자하는 건 네, 거의 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주가 매수를 하더라도 좋은 종목 해야죠. 좋은 종목에. 이런 거로. KEC. KEC를 보세요. 제가 예전에 1,000원 할 때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 코로나 팬데믹 때 500원까지 떨어졌어요. 475원 찍고 반도만 났잖아요. 이런 거 대출 받아가지고 샀으면은 대박이잖아요. 4,000원까지 갖고 지금도 2,200원이잖아요. 가만히 있어서도 수익이고, 1,000원에 사가지고. 이거 제가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 1,000원에 추천했던 거예요. KEC.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곰방 생각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4,000원까지 갔잖아요. 10배가 갔잖아요, 바닥에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고 했으면은 떼돈 벌었죠. 네. 이 그렇지 않은 종목에, 헬릭 스미스 같은 거 했으니까 쪽박이 되는 거죠. 네, 쪽박이. 한번 해먹은 종목이고, 한번 해먹은 종목이라도 많이 빠지면 또 갈 수 있는데, 그거는 회사가 좋을 때 얘기죠. 회사가 좋을 때. 제 옛날 방송 보세요. KEC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 2월 달에 왔으니까 2, 3월 달에 1월 달쯤 보세요. 1월 달 방송한 거 KEC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500원까지 빠졌을 때도 절대 팔면 안 된다. 더 사면 몰라도 기다리면 된다. 적정 주가는 한참 높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종목만 알면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수가 빠져도 헤지 걸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멤버십 만들어 오신 분 들어오시고 이렇게 대응 잘 하고 싶으신 분은 뭐 리딩방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리딩방은 멤버십 가입하면은 첫 달은 25만 원이고 두 번째 달은 15만 원. 기본 후원이라고 하죠. 뭐 리딩비를 받을 것 같으면 최소한 50에서 100만 원인데 워낙 적으니까 15만 원밖에 안 되니까 후원이라고 합니다. 후원. 또 멤버십 가입 안 하고 신청하면은 기본 3개월에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주식을 제대로 배워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교육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네, 문의를 하면 됩니다. 네. 385만 원인데 원래 550만 원 했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내렸어요. 385만 원으로. 거기서도 멤버십 가입하면 기본 10%는 할인이 되고 또 6개월 지나면 12만 원짜리 가입하신 분은 50%까지 할인을 해줘요. 그 단계별로 밑에 단계별로 또 30%, 20%,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6개월 지나면 저렴한 가격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6개월 기다리는 것보다 네, 바로 가입하고 신청하면 10%는 할인이 되니까 빨리 들어와서 빨리 버는 게 빠르죠. 네, 기다리는 것보다는. 근데 진짜 안 좋은 종목을 본인도 갖고 있으면서 손실을 많이 보고 또 그걸 또 지인들한테 또 추천까지 해가지고 욕까지 얻어먹고 여러 가지로 네, 힘든 분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확실한 종목도 아닌데 네, 지인들한테 남 말 듣고 네, 추천을 해주면은 여러 사람이 네, 망하는 거죠. 보통 주식 해가지고 소문 듣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특히 그 회사에 관련된 사람 말 듣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과일 가게에서 과일 살 때 과일 주인 말 듣고 사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과일 우리 집 과일 맛 없으니까 사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과일 맛있냐고 물어보세요. 다 맛있다고 하지. 근데 막상 가서 먹어보면은 무맛도 아닌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본인이 판단하고 지금 아니다 싶으면 먹어봐야죠. 뭐 예를 들어 참외를 20개를 사고 싶다 그러면 주인한테 물어보면 맛있다고 합니다. 그걸 깎아놓은 거는 맛있어요. 왜냐하면 맛있는 거를 해놓기 때문에.
그 20개 중에서 이제 무작위로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먹어봐야죠, 직접. 네, 먹어보면은 진짜 맛이 있다 그러면 전체가 맛있을 확률이 높죠. 맛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값만 주고 오면 되잖아요. 20개가 2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원만 주고, 네, 다른 데 가서 또 맛있는 걸 고르면 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맛있는 과일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말 듣지 말고, 특히 관계자들 말 듣지 말고, 가짜 전문가 말 듣지 말고, 본인이 직접 판단해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전문가다 하시는 분, 그런 분한테도 상담해가지고 문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판단한 거와 그쪽에 얘기한 거와 일치가 되면은 그건 뭐 거의 100% 확실한 거죠. 본인이 물으면 이제 뭐 그건 50%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주식투자 재미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주식투자로 우리가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진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안 좋을 때 잘 버텨나가면 또 좋을 때 수익 많이 내는 거고, 안 좋을 때 여러분들이 네, 버텨내지 못하고 대응을 못하면은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리고 모르면 좋을 때도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장 마감을 뵙겠습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문의하시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도대체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문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네, 상담을 해드립니다. 예전에 처음 시작하고는 종목 상담 뭐 하루에 보통 엄청나게 했어요. 처음에 시작한 유튜브 한 방송 보시면은 맨 종목 상담이잖아요. 네. 그때 추천했던 종목, 선물했던 종목, 지금 보면 뭐 다 올라가 있어요. 몇 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목은 네, 알고 하면은 네, 거의 성공을 합니다. 제가 종목 상담한 거 거의 뭐 다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네. 네, 손해는 안 될 겁니다. 저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모르는 거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